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애니메이션 김연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갈 탄지로가 된다면 어떻게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5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된 종타쿠가 유각인 무예가 4인류 다키남매를 퇴치하고 대장자의 마을에서 상현노 교포와 상현사 한탱구를 무사히 처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시나리오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어느덧 많은 상현들을 처치했고 주들의 희생도 한 명도 없어 다행이긴 했지만 이미 귀할 때 전기와 많은 부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에 살짝 조바심이 나기도 했죠. 일단 무이치로와 미츠리가 대장장의 말에서 반전을 발휘하지 않은 것과 네지코의 태양극복으로 인한 무장과의 최종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무장과의 최종면이 시작되어야 뭔가를 할텐데 네지코가 태양극복한 사실을 무장이 알지 않는다면 무한성에 꼭꼭 숨어버릴테니 말이죠. 그래서 탄지로는 일단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미션을 수행해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인위적으로 반점의 정보를 피할 때 주들에게 알린 뒤 주들에게 앞으로의 결전을 위해 반점 반을 위한 수련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주들은 반점이란 존재는 탄지로에게서 처음 듣다 보니 처음에는 살짝 의심을 하긴 했지만 우베야시키 당주가 그 반점의 기록이 있다며 일주 체이쿠니 요리치가 있던 시점의 주들 대부분이 반점을 발휘해 엄청난 힘을 가졌었다고 했죠. 그래 쿄이로는 역시 탄지로는 믿을만한 인물이니 모두 마음을 불태워서 꼭 무장과의 결정까지 반점이라는 것을 발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 탄지로는 레이코를 데리고 타마요를 찾아가게 되었고 타마요는 정말로 4마리나 되는 상현들을 대체해버린 탄지로를 보며 드디어 꿈에 그리던 무장의 퇴치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기뻐했죠. 그러면서 타마요는 아무리 봐도 당신의 해외옥 검사 요리치 정도로 강해 보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12개월의 피를 모아왔다는 것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탄지로는 하하 뭐 다 방법이 있긴 하죠 라고 했고 한껏 진지한 표정이 되더니 앞으로 당신이 해줘야 할 일이 있다며 이것저것 말을 해줬죠. 그 다음 탄지로는 다시 귀할대 본부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타쿠의 최애 여자 캐릭터인 충주 시노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원작 그대로 무한성에서의 싸움에서 시노부가 도우마에게 죽지 않게 옆에서 잘 케어를 해주면 되는 건가 싶었지만 그것은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게 무한성에 진입하게 되면 무한성의 위치 변환 때문에 시노부를 놓칠 수도 있고 무한성에 있는 많은 혈기들 때문에 제때 시노부를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시노부를 도우마의 결정에서 쏙 빼버린다면 그 역시 시노부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원작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우마의 정체로 짐작을 봤을 때 굳이 최종 결정에서 도우마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죠. 왜냐하면 도우마는 만생연합교의 교주이니 그 만생연합교에 먼저 찾아가 도우마를 처치한다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역시 난 천재야 라며 기뻐했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를 찾아간 뒤 사실 당신 언니 카나이를 죽인 혈기를 알고 있다고 했는데 시노부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며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나비자택이 도우마에게 습격당한 날 그곳에 생존자는 없었고 마지막 생존자였던 카나이는 자신에게만 자신을 죽인 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피를 뒤집어 쓴 것 같은 혈기로 얼음 혈기술을 쓰는 상인이 도우마라고 했죠. 그의 시노부는 언니가 말해줬던 것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혈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았으면 바로 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 탄지로는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게 처음 당신을 만났던 시점에서는 귀할대 주들의 실력이 그 도우마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나 역시 당신들에게 신뢰받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며 지금은 때가 된 것 같다며 함께 그 혈기를 퇴치해 그 혈기에게 당한 원수를 갚자고 했죠. 그의 시노부는 탄지로 너는 그 도우마라는 녀석에게 어떤 원한이 있길래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거냐고 묻자 겉으로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얼버무렸고 속으로 내 최애 역해 시노부를 죽인 녀석이니까 절대 용서 못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노부는 당장이라도 그걸 향해 떠나자고 부추겼는데 탄지로는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이번 임무는 우리끼리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탄지로는 한 명 한 명 파티를 모집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노스케였습니다. 이노스케에게 다가가 너네 부모님을 죽인 혈기를 찾아냈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고 이노스케는 당연한 소리를 왜 물어보냐며 엄청난 투기를 발사하며 콧바람을 몰아쉬었죠. 그 뒤 한참 개냐와 수련하고 있던 풍주신한즈가와 사나미에게 다가갔고 화주 카나이씨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이미는 뉴욕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 훔치 놀랐는데 탄이로는 사실 이번에 카나이 씨를 죽인 혈기 상현이 도마라는 자식을 찾았는데 그를 퇴치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겠냐고 묻자 사이미는 이를 부득 깔면서 당연하다며 그 녀석만큼은 꼭 내 손으로 찢어버려야겠다며 분노했고 보면 볼수록 넌 내 마음에 들만한 행동만 하는 것 같다고 칭찬해줬죠. 탄이로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어째 사냄이랑은 꽤 많이 엮이게 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동떨어져서 수련하고 있던 기우에게 다가갔고 다 들리는 혼잣말로 아 충주 신호우님과 함께 상현이의 혈기를 퇴치하러 갈 건데 그 혈기는 무지막지하게 위험한 녀석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신호우님을 지켜줄 강한검사 없으려나? 라고 떠들어댔죠. 그러자 어느새 기우가 소리 없이 다가와 탄지로의 어깨를 툭 잡았고 딱히 코초 때문은 아니지만 물의 호흡은 방어에 특화된 호흡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호부, 사내미, 기우, 이노스케와 함께 만생을학교 원정 파티가 완성되자 그곳으로 곧장 떠나게 되었고 어느 늦은 밤에 그 앞에 도착하게 되었죠. 탄지로는 결전을 앞두고 주들에게 이번 싸움의 목표는 도마의 퇴치이긴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 싸움이길 원한다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대로 만생을학교 본당 안으로 쳐들어갔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신도들이 당신들은 누구냐며 막아서자 이노스케와 사내미가 무서운 인상으로 그들을 발로 뻥뻥 차버리며 날려버렸죠. 그러다가 도마의 방으로 보이는 곳 앞에 다다르니 오싹오싹한 귀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일반인들조차 느껴질 만한 귀기인데 어떻게 신도들에게 혈기인 걸 들키지 않은 거지? 라고 의아했는데 만생을학교 신도들은 그 귀기가 오히려 도마를 더욱 특별한 존재라고 믿게 해줬던 것이었죠. 도마의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서 모두가 당황을 했는데 위기감각이 발달한 이노스케는 이 발밑에 어떤 공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이미가 바람의 호흡으로 바닥을 베어내버렸고 그러자 바닥이 무너지며 어떤 커다란 공간이 나왔죠. 그곳에는 여자들의 시체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도마가 어라?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라며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반겨줬습니다. 신호분이 도마를 보자마자 드디어 만났다 언니 원수! 라고 하며 곧바로 뛰어가 도마를 벌레의 호흡으로 찔렀는데 도마는 처음에는 잠시 고통스러워하더니 금세 독을 소화해버렸다며 여유를 부렸고 그 순간 이노스케 탄지로 사내미 기우가 동시에 각자의 호흡으로 도마를 공격했죠. 도마는 참 성격 급한 녀석들이라며 빠르게 그 공격들을 철부채로 휘둘러 막아냈습니다. 도마는 이들을 보아하니 다들 실력이 출중한 주급의 검사라는 것을 알았고 봐주면서 싸우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도마는 자신의 주변에 미세한 얼음 결정들을 뿌려놓은 다음 귀할대 검사들의 폐가 망가지도록 하기 위해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부를 보고 너의 언니는 참 먹음직스러웠는데 먹지 못해 너무나도 아쉬웠다고 말해요. 그의 신호부 사내미는 이성을 잃고 그대로 도마에게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때 산지로가 제 계획대로 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죠. 그의 겨우 신호부 사내미는 참았고 도마는 쳇 내 계략을 간파한 건가 싶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노스케가 도마에게 뛰어들었고 옳지 한놈 걸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노스케는 도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도마 주변에 호공에 대고 동작이 아주 큰 공격을 해댔죠. 도마는 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니미와 탄지로가 뛰어들어 도마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노스케는 자신이 뿌려놓은 냉기 결정들을 전부 날려버린 것이었고 이노스케는 두꺼운 메테리탈을 쓰고 있었기에 냉기 결정을 들이마시고도 호흡의 검술을 쓸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도마는 이 녀석들 어떻게 간파한 건지는 몰라도 전투를 자체는 여전히 자신이 훨씬 뛰어나다며 무수한 얼음창을 소환해 그들에게 날렸습니다. 그때 기우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을 사용해 그 얼음창들을 전부 막아냈죠. 그리고 그 틈을 타 다시 사내미와 이노스케가 도마의 품쪽으로 파고들어 공격을 성공했고 도마는 개개인의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뭔가 서로의 합이 너무나도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요 도마는 자신의 분신을 하나 더 만들어내 그들의 합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죠. 도마의 얼음 분신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자 탄지로의 일행들도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얼음 분신으로 압박이 가능이자 이 기회에 더욱 몰아붙여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최대 혈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시전했죠. 그 보살이 날리는 주먹 한방 한방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고 기우는 불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막았지만 튕겨나가 벽에 부딪혀 나뒹굴었고 이노스케 역시 그 오른보살을 짐승의 호흡으로 깎아내다가 손바닥에 치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두 번째 작전을 시행하자고 했고 사내미와 신호부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얼음보살이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기우의 물의 호흡이 그 주먹을 튕겨내버렸습니다. 도마는 어라?
아까는 튕겨져 날아가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기우는 어느 순간 반점을 발휘해 있었고 반점의 힘을 더한 물의 호흡으로 공격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사이미가 자신 팔뚝을 살짝 베어낸 뒤 피를 도마에게 뿌렸고 도마는 그 피를 둘러쓰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남자 피는 취향이 아닌데 말이야 라고 하다가 순간 엄청난 현기증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순간 시노부가 벌레 호흡으로 도마를 찔러버렸죠. 도마는 독은 소용없다니까? 이라며 어지러움을 벗어나려고 머리를 흔들어봤는데 순간 시노부의 독이 몸에 퍼지자 그 어지러움은 수십 배가 되었고 도마의 눈앞이 핑핑 돌며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지로는 이 상황을 예상했고 미리 시노부에게 현기증을 더욱 증가시키는 독을 만들어달라고 했었죠. 어차피 시노부의 일륜도에 있는 독으로 도마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목을 벨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고 사내미의 희귀열과 시너지가 나는 독으로 승부를 보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현기증에 맥을 못 추며 호공에 부채를 휘적거렸고 위기를 느낀 도마가 얼음보살에게 어서 나를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얼음보살은 반점 기우에게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 사내미와 시노부는 순간 드디어 카나의 원수로 갚는다며 둘 다 반점을 발휘했고 그대로 도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론 도마에게 이제 너네 혈기들의 시대는 끝났다. 휘살대 본부에 숨어있는 네이코라는 혈기가 태양을 극복했거든. 네이코를 필두로 우린 새로운 시대를 열 거야 라고 했고 도마는 그 탄지로의 마지막 말을 무장에게 알려주며 소멸하게 되었죠. 그렇게 카나의 원수를 갚은 모두는 기뻐했고 시노부는 이게 다 탄지로 덕분이라며 탄지로에게 포옹하려고 다가왔습니다. 탄지로 속 종타쿠는 와 이대로 영원히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시노부의 포옹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기우가 그 사이를 끼어들며 호초, 탄지로 너희 몸은 괜찮나? 라고 했죠. 탄지로는 기우가 끼어들다니 하며 아쉬워했고 기절해 있던 이노스케도 일어나 뭐야 벌써 끝나버렸냐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비할대 본부로 돌아갔고 모두의 축하를 받게 되었죠. 그 시점 무자는 네이코라는 혈기가 태양을 극복했다는 것에 드디어 자신이 꿈에 그리던 혈기가 나왔다고 기뻐했는데 나키메가 그것이 귀살대의 계략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상관없다며 귀살대 검사들은 목의 약점을 극복한 나를 죽이지 못하며 태양을 극복한 혈기가 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눈에 가신 귀살대를 괴멸시켜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귀살대 부부회가 모든 귀살대원들을 무한성으로 끌어들일 테니 무한성에 불러모을 수 있는 모든 혈기들을 불러모으라고 지시했죠. 한편 탄지로는 드디어 최종 국면만 남았다며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계산해서 변수를 없애고 최대한 많은 귀살대 캐릭터들을 살려야겠다는 다짐하며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작에는 없는 만세글라크 편을 따로 만들어봤어요. 시노부와 도마와 관련된 인물들 카나오를 제외한 캐릭터들을 활용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